어디 있는 거예요? 개구리 여기 있습니다. 아, 여기 있다고요? 네네. 제가 한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? 어 뭐야? 어 뭐예요? 오. 이게 지금 무슨 시츄에이션? 아니 목 위에 목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을 부풀린 겁니다. 순식간에 굵어진 이 천근의 목. 우와. 눈은 딱 바로 뜨고 자세히 살펴봐도 그거 참 신기한 일일세. 어떡해. 에이, 가만. 이래서 개구리라 했던 거군요. 내 목의 굵기는 내가 결정한다. 자유자재 목 컨트롤러 엄예 천근. 아니 두턱은 되는데 목이 여기가 나오진 않아요. 어떻게 해요? 아!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. 입 받고 아래 있는 숨을 위로 끌어올리면 돼, 목 쪽으로. 말로는 참 쉽지만 안 돼요. 있는 힘껏 노력해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될 리가 없어요, 이게. 부풀기는커녕 뒷목만 아플 뿐.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네, 이게 하는 방법은요. 첫 번째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요. 두 번째로 입을 꽉 닫은 다음에 세 번째로 숨을 목 쪽으로 끌어올리면 됩니다. 목 쪽으로? 어떻게 안 끌어올리는데요? 기도에 공기를 불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집중. 그리고 숨을 참아주면 이러크럼 목을 부풀릴 수 있다는 건데. 얼굴 크기랑 똑같아졌어요, 목이. 혹시 고통을 참고 있는 건 아닐까? 아, 근데 괜찮아요? 네, 아무렇지 않습니다. 아프진 않아요? 네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, 개인기인데요. 너 부력 생겨가지고 물에 뜨는 거 아니야? 어! 공기주머니잖아, 이거. 공기주머니다, 손 잡고. 해봐요. 일단 냅다 벌러둥. 과연 그 결과는? 내가 진짜 뜨는데, 잠깐만. 내가 진짜 떠. 개구리야, 그냥. 목 위로만 동동. 이게 되네요. 자세는 똑같은데. 친구들은 줄줄이 실패. 아이고, 개구리를 다 마시겠네. 분명 쫓기 아니어도 될 것 같아, 너는. 입지 마, 그냥 너. 기도에 힘을 주고 바람을 불어넣으라고 하는데 미동도 아니에요. 절대 안 돼요.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, 사람이. 개구리예요, 개구리. 독특한 라이프는 집에서도 계속된다. 준비하시고 발사! 뻥! 몸이 닦아준 뒤 좀 썩 펴졌어요. 로션을 바를 때도 힘껏 부푸는 예찬군의 목.